날씨가 망했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원투 준비를 해서 잡았다고. 오 이거 대박. 어머 어머 어떻게 잡았냐. 이 작은 애 엄청 많네. 우와 나 이상한 거 아니야. 놀래미 큰 거 아니면 아빠 잡힌 줄도 몰랐어. 어 잡혔어? 어 아까 걘가? 물 끓여서 라면도 먹고 한 점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성공인 것 같아. 먹어보자. 맛있다. 여기서 낚시를 해볼게요. 어? 어? 제일 큰 낚시. 소스가 진짜 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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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았다. 아 엄청 큰애 있었는데. 실망스러워? 엄청 큰애 말고 얘 잡아서? 두 마리밖에 없는데? 야 나 잡았다. 봐봐. 들어올려? 켜. 야 나 엄청 이뻐. 기억이 쉽다. 아까 내가 쉬운 방법을 알아. 안녕하세요, 빠도미입니다. 여기는 영덕 고래볼 해수욕장인데 날씨가 안 좋아서 드론 낚시는 못하고 있어요. 여기 구경을 한 다음에 그래도 삼척으로 올라가서 삼척에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으로 가면서 어디 낚시하거나 개 잡을 만한 곳이 없나 살펴보고 있는데 날씨가 망했습니다. 영덕에서 울진 쪽으로 와보니까 영덕이 뭔가 가족이랑 낚시하기에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뭔가 안전하게 방파제가 훨씬 많은 것 같고 울진 쪽은 뭔가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낚시하지 말라는 뜻 같은데 낚시 여행이라서 뭔가를 잡긴 잡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물놀이 위험 지역, 수심이 급격히 깊어지니 낚시하기 좋은 곳. 비가 오는데 지금 삼척 장호항에 왔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와서 낚시를 완전 포기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뭔가 입산장 안에 비를 막으면서 낚시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여기서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는 날도 낚시가 가능한 곳. 라나 여기 잘 되나 보다. 비 와도 낚시할 수 있네. 여기서 원투랑 노어를 해볼게요. 저쪽에 가볼래? 그냥 이만했지 않? 그치? 원투 준비를 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현아 기다리고 있어봐. 작은 애들은 아빠 생각에는 너네 놀긴 좋을 것 같아. 잡았는데 놓쳤어? 계속 여기 코앞에서 떨어졌어. 현아 여기 재밌지? 이거 앞에서 한번 해봐. 지현아 여기 근데 되게 좋다. 주차도 바로 할 수 있어. 지현아 아까 분명히 잡았는데 그치? 아 이상하다. 지현아 이거 아빠 밑밥 해줄게. 이거 하면은 많이 올 것 같아. 엄청 작은 물고기 하나 민장대로 잡아가지고 애들이 다시 흥미를 보이고 있어요. 지현아 어제 한 마리 잡았어. 한 거라도 많이 잡아보자. 얘들아 잘 잡아봐. 비와도 낚시할 수 있어 다행이다. 진짜 밖에 파도 봤어? 지금 삼척항인데 밖에는 파도 장난 아닙니다. 절대 배 못 나가는 날씨. 하지만 여기는 삼척 내항인데 낚시하기 진짜 좋아요. 어? 라나 방금 뭐 했어? 얘들아 우리 시간 많아. 라나 그래도 희망이 보이지? 라나 여기 좋지? 두 번째 물고기. 잡았다. 오 얘 꼬리로 때린다. 라나 어땠어? 재밌어? 어? 그러게. 아 들어갔는데. 얘들아 아빠 이거 한번 던져볼게. 원투 지렁이가 반응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시장대로 두 마리 잡았는데 지렁이에만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오징어는 반응이 없네. 미끼 또 달아줄게. 지현아 너 뭐해 거기서 뜰 차려고? 들어올려 들어올려. 대박. 어머 어머 어떻게 잡았어 재현아. 재현아 빠지는 거 잡았어. 왜? 반은 빠지는 거 재현이가 잡았어. 대박이다. 반은 빠지는 거 잡았어? 대박. 재현아 대단하다. 이거 트레블 같은 거 아니야? 전갱이야 전갱. 재현아 대단하다. 완화 같다. 재현아 너 진짜 대단하다. 애들께 어디다 재현아 하이파이. 잡았다. 아 이번에 놓쳤어. 여기 막고 나갔어. 아 진짜? 잡았다. 재현아 이 작은 애 엄청 많네. 야 아빠 바닥에 잡아. 이번에는 미끼를 염장 지렁이로 바꿔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지? 밑밥을 엄청 사와야 되겠어. 보인다 보인다. 어? 물고 왔다 왔다 엄청. 오. 세연아 보인다. 보이지? 오빠 여기다 오징어도 다 달았거든? 다 달았어? 어 여섯 개 다 달았어. 한번 해봐. 접었다. 이상한 거 접었다. 우와. 나 이상한 거 아니야? 돌참치 같다. 뭐지? 돌참치 같다. 놀래미 큰 거 아니면 돌참치네. 이거 진우래미인가요? 재현아 잡았다. 잡힌 줄도 몰랐어. 아빠 찍어줘라 이거. 엄청 큰 거 잡았네. 아빠 잡힌 줄도 몰랐어. 비아도 낚시할 수 있는 곳. 장호항 최고다. 자, 회 떠서 먹을까? 원투 채비는 제일 싸면서 간단한 이거 500원짜리 묶음추. 이게 500원인가 390원인가 하는 것 같아요. 자리를 살짝 옮겨가지고 옆에서 다시 원투 두 개 던져놨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엄청 오는데 삼척 장호항 비와도 낚시할 수 있습니다. 입질했어? 누구? 아 이거 입질했어? 방울이 울렸어? 확실해? 걸려있는 것 같아? 아니면 다시 놔봐? 어? 잡혔어? 재현아 과연 천천히 감아도 돼? 아 빠진 것 같아? 아 들어 올려 한 번에. 어 아까 갠가? 아까 갠데 좀 작다. 물고기 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 아 라면 아빠 이제 라면 끓여줄게. 여기 물 끓이고 있어. 물 끓여서 라면도 먹고. 얘들아 비 왔는데 오히려 더 괜찮은데 찾았어. 이게 럭키 몽키 그거 아니야? 더 잡고 싶다 그치? 여기 낚시 잘 되는 것 같아. 이거 뭔가 줄이 확 그치? 저는 이거 한 바퀴 감아봐. 살짝 물고기 있나 느낌만 봐봐. 없어? 라면을 먹어보겠습니다. 얘들아 컵라면 맛있겠다. 맛있다. 지금 원투 던지고서 비오는 날 낚시하고 있습니다. 여긴 진짜 신기한 게 위에 이렇게 지붕이 있어가지고 비가 와도 낚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바로 뒤에 주차할 수 있어서 주차하고서 바로 낚시. 과자 먹으면서 나는 비가 와서 더 따뜻해. 진짜 럭키 진짜 빵. 떠서 먹어보자. 아빠 처음 해본다. 아빠 생각에 한 점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성공인 것 같아. 이건 뉴질랜드에서 가지고 온 칼. 한번 썰어볼게. 바로 잡아서 회 썰어먹기 도전. 일단은 한 점 떼어봤는데 재현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먹어보자. 회를 썰기는 했는데 양이 너무 조금인데? 재현아 너가 먹고서 얼마나 맛있는지 알려줘. 그럼 아빠 거 남겨줘. 재현아 근데 비 진짜 많이 온다. 여기 아니었으면 낚시 못했다. 맛있어. 아빠 거 남겨줄 거야? 근데 뭔가 새로운 맛이 나. 맛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 맛있어. 내일 낚시 또 할까? 삼척 낚시 여행 1일차. 비가 와서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여기 장호항 좋은 포인트를 찾아서 비 엄청 많이 오는데도 고기도 잡고 낚시도 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 자리에서 회도 떠서 먹어봤습니다. 야 남겨줘. 어이 되게 치사하네. 마지막 거 아빠 거. 해가 지고 있어서 일단은 정리를 하고 내일 낚시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여행 1일차 끝. 지금 옆에서 오징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오징어가 쫓아와서 먹물 쏘고 도망갔다고 해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아빠,
만난 거 있어. 여기서 낚시를 해볼게요. 어? 오, 제일 큰 게 아직도 있어. 오, 크다, 진짜 커. 오, 꼬! 엄청 커. 아, 잡았다. 아, 엄청 큰 게 있었는데. 내 말고 얘를 잡아. 실망스러워? 엄청 큰 애 말고 얘 잡아서? 두 마리밖에 없는데? 자, 나 잡았다. 봐봐. 들어올려? 들어올려? 야, 나 엄청 예뻐. 귀여워. 어? 아까 내가 쉬운 방법을 알아. 삼키면은 그냥 이렇게 때리면은 스노클링보다 물고기 잡는 게 더 재밌지 않아? 어, 나 물고기 봐. 어, 살아있다.